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뒷판 이어서 앞판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의 명칭은 후드 롱 남방으로 정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뒷판 패턴을 떴는데요. 이번에는 앞판 패턴을 뜨겠습니다. 앞판은 뒷판 원형에서 목 부분만 앞판을 그려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프렌치 소매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뜨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어깨 기울기가 같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냥 뒷판본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판을 사용을 하신다고 할 경우에 그 기울기 선을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기울기가 우리가 이렇게 길게 뻗어 나가서 소매를 그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좀 틀리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틀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뒷판인 경우에 이렇게 했다가 앞판이 체형에 따라서 조금 더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같이 기울기를 맞춰 주시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뒷판에 우리가 품부터 먼저 기장부터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뒷판에서 정했던 그 길이 그대로 앞판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품이에요. 품은 뒷판에서 5cm를 나갔는데 앞판도 같이 5cm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그려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린 다음 기장과 품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수직 수평을 잡아서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기울기, 소매 기울기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는 소매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뒷판에서와 같은 소매 길이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똑같은 길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매 길이인데 여유를 두실 분들은 좀 여유를 두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커프스예요. 커프스 12, 그리고 높이는 5cm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건 앞판이기 때문에 앞판 쪽으로는 주름 부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소매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절개를 두었는데요. 자, 35cm에서 선을 그어주었고, 폭은 18cm를 뒷판에서 정해주었습니다. 여기 12cm, 5cm. 이렇게 해서 자, 소매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소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진동 부분과 소매는 자, 7cm 선을 정해서 자, 이렇게 앞판하고 똑같은 그 곡선 커브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시고 같이 맞춰서 나중에 앞뒤판 잘라서 똑같은 그 곡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여기가 지금 앞판이에요. 앞판 그렸고요. 자, 앞판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여미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추가 여기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자가 있고, 단추가 있고, 그죠?
일단은 뭐 단추를 이렇게 달게 될 건데, 그죠? 적당하게 단추를 달게 되면 이제 쌓여야 되겠죠. 그 여밀분을 이제 3cm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자, 그 3cm가 이쪽에서 1.5cm, 이쪽에서 1.5cm에서 이렇게 도합 3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3cm. 그러면 이쪽 저쪽 1.5cm씩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쌓여야 되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이 선은 단추가 달리는 중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심선에서 1.5씩 1.5씩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탈 3cm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판 쪽에 좀 밋밋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주머니를 하나 달 수가 있겠죠. 우리 뒷판에서는 이렇게 요코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앞판에도 물론 뭐 요코를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앞판에는 포켓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은 자 여기에서 한 5cm 정도 또는 뭐 여기에서 한 4cm에서 한 5cm 정도 선에 일단 위치를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머니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부분은 이 겨드랑이 선에서 한 3cm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주머니 위치가 정해지고요. 주머니의 크기는 저는 한 12 정도를 할게요. 그래서 그 12의 반인 자, 6이 되는 선이 딱 반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세로는 제가 한 13 정도를 잡아볼게요. 여기서는 13, 여기는 12. 주머니의 형태는 뭐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는 여러분들이 위치만 여기 그 위치만 잡아두고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예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좀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주머니 포켓이 좀 크다 싶으면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머니 위치를 좀 정하신 다음에 만들어서 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롱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외투로 입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외투로 입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가슴에 있는 포켓보다는 또 허리 아래로 우리가 손이 잘 가는 쪽에 주머니를 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를 와끼 주머니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는 우리 많이 달았던 그 와끼 주머니를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여기 한 3cm 내려간다고 했죠. 기장이 길면 한 4cm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주머니의 크기를 그리시고 이런 주머니를 만들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숨은 주머니라 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되죠. 숨은 주머니, 와끼 주머니 또는 뭐 시인 포켓 뭐 이런 식으로도 용어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 위치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주머니는 한 14cm 정도 이렇게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자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모자를 달 때 조금 목 부분을 좀 오픈시키는 게 이렇게 딱
다 장구지는 물론 다 장구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자는 완전 목선보다는 살짝 아래에서 달아요. 많이 아래에서 달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자 저는 한 1.5cm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선을 한 1.5cm 내려서 여기에 모자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cm를 원래 원형에서 좀 내려주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앞판 패턴이 모자를 제외한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훑어볼게요. 제일 먼저 기장을 정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품입니다. 품. 자, 여기서 5cm가 나갔어요. 기장은 똑같이 뒷판에서와 똑같이 40cm고요. 그리고 소매 기울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자 앞판에 뒷판에 했던 것처럼 어깨에서부터 소매 길이까지 내립니다. 내리고 컵부스 5cm, 폭은 자 12cm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소매를 할 경우 또는 디자인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cm 선에서 직각으로 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폭은 18cm 했고요. 컵부스는 12cm. 자, 그리고 그 윗선과 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인부 소매와 겨드랑이의 그 연결선은 진동선에서 7cm를 내렸어요. 그 선에서 자, 이 선과 곡선 커브를 그려줍니다. 이 곡선 커브는 뒷판하고 똑같은 그런 사이즈가 나와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앞쪽에 여밋분이에요. 자, 이 선이 중심선인데 단추가 여기 달릴 거기 때문에 단추 앞쪽으로 시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접을 자, 1.5cm를 나가 주었습니다. 여기가 1.5cm. 그러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서로 겹쳐지게 돼요. 이그앞 단작 부분을 따로 잘라서 이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시접을 많이 두어서 이렇게 안에서 박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쉽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시접을 더 나가서 안으로 넣어서 박아주시는 거고, 또는 저기 지금 이렇게 그림처럼 단작 부분을 잘라서 이어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두 가지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작업할 때 여러분이 재단할 때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셔서 패턴상으로는 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재단할 때는 시접을 살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 분량만큼 내가 3이죠. 그러면 3cm와 시접 또 거기에 대한 시접까지 해서 한 4cm를 커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얘를 또 따낼 경우에는 이 선을 커팅을 하게 되겠죠. 이 라인을 커팅하고 얘를 골선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그 패널을 또 잘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주시고요. 주머니는 여기서 한 4, 5cm 들어가는 선에서 가슴 진동선 한 3cm 윗선에 주머니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고 주머니 본을 만들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바퀴주머니 허리에서 3, 4cm 내려간 선에 주머니를 달아준다. 이렇게 주머니는 필요 없으신 분은 안 만드셔도 돼요. 거추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선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선이에요. 목선은 자 1.5cm를 오픈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목선을 그려 주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아주 뭐 편안한 옷이에요. 그죠? 편안한 옷인데, 이제 우리가 모자를 달 거예요. 모자를 달다 보면은 이제 모자 무게 때문에 옷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업하실 때, 자, 보세요.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생략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자,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이 뒤로 넘어가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모자 부분이 만약에 너무 크다든지 그러면 옷이 뒤로 넘어가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하고 패턴을 떴을 때 옷이 뒷판이 길었었죠. 이렇게 뒷판 진동이 앞판보다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똑같은 뒷판 본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앞판이랑 뒷판이랑 똑같아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예쁜 옷이 되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싫다 보니까 저는, 자, 이 상태에서 뒷판을 1cm 길게 재단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선들도 다 마찬가지로 1cm가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처음 계산했던 거와 틀리게 통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죠? 소매도 우리가 뭐 커프스라든지 정했는데 폼이 커졌어요. 그러면 그 커진 만큼 앞판을 줄여주면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앞판을 1cm를 줄여주시고요. 뒷판은 1cm를 올려주시고요. 그죠? 이러면은 서로 같아졌겠죠.